건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5월 잠언과 함께하는 꽃피는 가정. 5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밑바탕에는 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18장에서는 사연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양쪽 말을 모두 듣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말을 조심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을 험담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말을 사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